시간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국가배상 책임 제3절 565쪽 보겠습니다.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 이건 지난 시간에 간단히 그 계략적으로 좀 봤습니다. 법조문 그 서설에서 관련 법조문 그 국가배상법 제5조 나오죠. 영조물 책임은 그 우리 국가배상법의 그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에는 없죠. 좀도 돼 있고, 헌법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에 영조물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566쪽 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지난 시간에 뭐그 개념 다 말씀드렸고, 의의를 좀 봐주시고요. 반가로 2번에 거기 뭐 나옵니까? 그렇죠. 민법상 공작물 책임. 민법이 공작물 책임과의 비교 문제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서 이미 출제된 바가 있어요. 뭐 7급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우리 9급에서도 시험에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조물 책임 보시면 뭐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 범위가 공작물보다 더 넓다는 거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영조물 책임 국가배상법에서는 점유자 면책을 부정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에서는 그 점유자 면책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차이점을 갖다가 이제 묻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규정돼 있죠. 그래서 이제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법이 민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이 그 공작물 책임과 비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 정리를 이렇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배상 책임 요건도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뭐 영조물 개념 다시 확인해 보죠. 이것은 이제 영조물 법인에서 영조물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제 공물 그죠? 학문상 공물의 개념임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공공이 영조물에서 양가로 2번 봐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시험에서 양가로 2번이 요즘에 좀 시험에서 시험 지문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난 뭐 예전 그 기출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양가로 2번 보시면 공공이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권한에 기해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틀리죠. 그래서 양가로 2번 이거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잘 나온 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4번. 여기 이제 양가로 4번 같은 경우에는 시험 잘 나온 것이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했죠. 이때 영조물에서 공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행법 우리 그 국가 그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에 가보시면 자, 우리 그 국가 소유 재산, 국유재산은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 현재는 그 현행법은 일반 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구법에서는 잡종 재산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행정재산은 우리가 실정법은 이제 공물을 갖다 학문상으로는 그 공물이라 하고 실정법인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에 그 실정법상 일반재산 구법에서는 잡종재산 이것은 이제 그 법적 성질이 뭐 행정재산은 당연히 이제 공물이 되고 강학상 학문상 공물이고 일반재산은 사물. 산물의 성질을 가짐으로 이때 그 영조물에는 그 여기 잡종재산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 이제 잘 나와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계셔야만 이제 한 문제 맞춥니다. 뭐 그다음에 양가로 5번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유치물에는 뭐 물건뿐만 아니라 물건의 집합체인 뭐 공공시설 등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과 동산도 포함되고
인공국물, 자연국물. 우리 동물 경찰견, 경찰마 모두 포함되어 이렇게 좀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충학습에 영조물 긍정 사례와 부정 사례가 있거든요. 요 기본적으로 다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관련 판례까지 해놓으시고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이고 방과후 2번 설치 또는 관리 하자 있죠? 이것은 제가 하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대립이 있는데 일단 의 개념 보시고 568쪽에 이제 설치 관리 하자의 의미에 대해서 대립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객관설 나와요. 다우설이죠? 주류적 판례고요. 이거 지금 말씀드렸고 그다음 주관설 절충설이 있는데 지금 569쪽에 잠깐 보시면 보충학습이 있고 그다음에 판례의 태도가 있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치 관리의 하자의 의미에 대해서 주류적 판례는 객관설을 취하고 있다. 객관설의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좀 최근에 와서 여기 절충설에 산듯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좀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요거 좀그 절충설 요 개념을 갖다가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이때 제가 드린 대로 종전에는 객관설에 입각한 판례가 주류적이 있으나 오늘날에는 주관설 내지 절충설을 취하는 판례도 늘어나고 있다 해서 요 내용 정도만 동그라미 2번 정도 1번 2번 판례이트도 요두 가지 정도는 체크하고 계셔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객관설에 의해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이 절충설을 갖다가 취하는 학설인 판례가 한번 나왔어요. 두번좀 나왔습니다.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닌데 이 절충설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혹시라도 몰라서 좀 난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절충설에 의한 판례를 낼 수도 있으니까 보충학습에서 여기 절충설 있죠? 요 내용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이 좀네 개가 나오죠? 첫 번째 점 봐보세요.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의 결여와 자, 영조물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기려. 이건 객관적 요소죠. 그 다음에 영조물이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이건 주관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절충설이죠. 모두 고려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봐보세요. 물적 하자에 기인한 손해에 있던 관리상 행위상의 과오에 기인한 손해에 있던 영조물 책임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영조물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다. 그죠? 좀 소수들이고 일부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절충설에 선뜻한 판례가 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이제 이것까지 봐주시고 570페이지 봐보세요. 보충학습에서 이제 영조물 책임의 유형별 고찰이죠. 인공국물과 자연국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의 설치 관리하자, 하천의 설치 관리하자 세 번째까지 해서 요 내용을 쭉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571쪽에 관련 판례에서 그렇죠. 여기 첫 번째 거,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섯 개가 판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것만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자, 국도는 우리가 영조물이죠, 국물이죠. 국도에 생긴 웅덩이를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렇죠? 요거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봐보세요. 신호등이 오작동으로 인하여 두 개의 신호가 서로 모순되어서 신호가 들어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이렇게 됐죠? 예, 된다. 예.
보시고, 요거 정도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6개 정도는 판례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그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걸 좀 전부 완벽하게 하려면 100강이 넘어가요. 100강이 넘어가는데, 중요한 이름들 그거 보시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막 우리 문제풀이를 통해서 판례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너무 자세히 하다 보면 100강이 넘어가 버려요. 그럼 지쳐서 처음에 공부할 때그 잘못하면 그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강의한 내용에서 뭐 이렇게 언급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약 80점 정도, 70점에서 80점 정도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좀더 우리가 이제 하려면 그 법조문 판례라든지 좀그 사이드에 나오는 거, 이런 것은 이제 그때 우리가 좀뭐 특강이라든지 오프라인 통해서 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특강을 통해서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하실 때는 가볍게 하는 게 도움이 크게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항 위주로 계속 넘어가는 공부, 이 책이 뭐 진짜 그 손때가 묻어야만이 합격하셔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이제 세세히 해서 뭐 100강 넘어가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너무 지쳐가지고 못 해요. 그래서 이제 80점 나오는 것 수준에서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하고, 그 나머지는 특강 등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더. 그래서 우리가 뭐 법조문, 판례,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뭐 핵심 그, 고난이도 이런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더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놓으시고, 571쪽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양가로 사번의 하자의 입증 책임. 하여튼, 불법 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이든, 우리 행정법이든, 불법 행위에서는, 원고가 입증 책임을 져야 돼요. 피해자, 즉, 원고 피해자가 모든 입증 책임을 집니다. 뭐, 주관적 요소이든, 뭐, 객관적 요소든. 영조문에서 하자는 우리가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자의 입증 책임은 원고가 피해자인 원고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방가로 3번에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이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꼭 아실 것이 앞에서 그 공무원이 직무상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 영주물 책임에서도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일명 위자료 청구권인데 이것도 영주물 책임에 포함된다는 거꼭 아셔야 돼요. 하여튼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모든 손해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종종 두번 정도 시험 지문에서 나왔는데, 영조물 책임에서도 위자료 정권이 포함된다는 거꼭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철저하게 뒤에서 손실 보상과 관계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 같은 경우는 재산상 손실 중에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손실, 그러니까 재산상 손실 중에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손실, 요것만 보상해줘요. 그러니까 비재산상 손실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위자료 청구권은 손실 보상에서는 포함 안 돼요. 이세 가지 이렇게 이제 혼동 뒤에서 틀리게 하는 지문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맞춰주셔야죠. 그래야만이 이제 80점 이상 고득점 합니다. 여기 되어 있고, 조금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여기 이제 손해 발생에서 동그라미 1번 정신적 손해, 그죠? 예,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있어서는, 여기 보세요. 자연현상,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가 그 손해의 원인으로서 가세된 경우에도 하자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한 국가 등은 그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중요하죠? 요것까지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영조문의 하자가 자연현상, 제3자의 어떤 그 행위가 개입된 경우, 그죠? 이때도 한 경우에도 하자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한
국가등은 그 한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도 판례가 있고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해놓으시고 572쪽에 좀 봐보세요. 572쪽에 이제 면책 사유가 없을까? 왜냐하면 우리 영조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결과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인데 이때 보시면 천재지변, 천재. 우리가 물론 그 영조물 책임, 우리 공작물 책임과는 달리 점유자의 면책 책임 없습니다. 점유자의 면책 책임 없는 조항이 없는데 그렇다더라도 천재지변과 같은 그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서 영조물에 하자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예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뭐 갑자기 뭐 가로등도 그렇고 뭐 건축물 뭐 그죠? 이런 거 인공 곡물 전부 다 자연 곡물도 마찬가지예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이런 뭐 하자가 발생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그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들은 면책이 인정돼요. 요거 이외에는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천재지변에 해당하면 불가항력적인 사유니까 면책되지만 그 이외에는 못 책임져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보시면 그러면 이 천재지변에 해당되는가가 중요한데 여기 시험에서는 관련 판례가 가끔씩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우리 보시면 여기 관련 판례 봐보세요. 2번 3번 그 보면 2번 보세요. 자 5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에 해당하는 한다는 사실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하천 있잖아요. 하천 같은 게 인공곡물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자연곡물이에요. 하천 같은 경우는 자연곡물이죠. 그럼 이게 하천에 있으면 그 하천에서 약 100년 정도, 100년 정도의 홍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데이터가 한 50년, 100년 갖고 있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강우량이 발생하면 이 정도 하천에서 하천 수 위를 갖다가 대략 가늠해 볼수 있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천 뚝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은 우리가 살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5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에 한다는 사실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천재지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요. 하지만 세 번째, 600년 또는 1000년 발생 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이 있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이 인정된다. 자, 어떻습니까? 600년, 1000년, 우리 그게 살지 못하죠? 요거는 뭐 예외적인 거잖아요. 600년, 1000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이때 한번 가끔 크게 막 600년 만에, 1000년 만에 한번 비가 홍수가 나가지고 하천에 이거 범람이 있다. 홍수가 났다. 하천 범람에서 뭐 이렇게 옆에 있는 논밭을 다 망가뜨렸다. 이렇게 하더라도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해당하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때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이걸 좀 봐두셔야 하고 양가로 2번의 재정적 제약 봐보세요. 예산 부족인데 동그라미 1번 일반적으로 재정적 제약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 공무원 우리가 이제 이런 그뭐 여름에 뭐 홍수 나가지고 우리가 막 그냥 예를 들면 예전에 저쪽에 그 서울에 있는 대림동 그쪽에 이제 그 대림동 그 지역이 하천구 범람이 있었어요. 네, 범람이 있었는데 이때 공무원들을 물어봤어요. 그때 공무원 담당 공무원 2명이었고 양수기 펌프기죠. 양수기 이게 두 대가 큰 것이 있었는데 두대 중에서 한 대가 이렇게 고장 났어요. 나가지고 그때 홍수 범람이라 가지고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때 막 그냥 우리 국회의원들이 쫓아가지고 막 물어봤죠. 불러내가지고 이게 좀 하필이면 또 그때 고장이 한대 났는데 고장이 나지 않는 양수기 그쪽으로 공무원이 한명 갔고
나머지 한 명은 또 피해 주사 상황 그 접수 받느라고 이때 이제 그 관공서에 있었어요. 근무지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 공무원들한테 막 추궁했죠. 왜 이거 관리를 갖다 똑바로 보자고 이렇게 양수기가 한대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범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큰 피해를 일으키는 거 해서 지금 책임 추궁했더니 공무원들이 대부분 예산부죠. 담당 공무원도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 한 명은 가서 현장 돌아봐야죠. 또한 명은 가서 상황 접수해 받아야죠. 또 보고해야 잤습니까? 하다 보니까 막 추궁하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이제 공무원들이 그때 얘기한 것이 재정적 제약, 예산 부족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설치 관리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판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재정적 제약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판례도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 데 대한 참작 사유로 볼 수는 있지만, 안전성을 결정 지을 절대적 요건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됐죠?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재정적 제약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수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이제 과실 상계합니다. 과실 상계를 합니다. 방금 5번 지난 시간에 했죠. 국가배상법 제2조와 직무상 책임과 제5조 영주물 책임이 경합하면 아무래도 우리 국민에게 뭐가 유리하겠습니까? 영주물 책임이 더 이렇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입증 책임 관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내용 쭉 읽어주시죠.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죠. 573페이지에 배상 책임. 자, 배상 책임자, 배상 책임자에 나오죠? 양가로 1번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자. 여기 동그라미 1번 법조문이 잘 나와요. 동그라미 1번과 2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영조문의 설치 또는 관리 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자가 된다. 자, 동그라미 2번 다만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한 자가 서로 다른 때에는 비용 부담자도 배상 책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그 어느 쪽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해놓으시고 세 번째 판례는 설치 관리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자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부진정 연대 채무 이 관계 자 진정 연대 채무가 있고요, 진정 연대 채무가 있고 부진정 연대 채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갑과 을이 A라는 사람한테 그죠? 이때 채무를 지는 경우, 연대 채무를 지는 경우, 진정 연대 채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뭐 A라는 사람부터 1,000만 원 빌렸다. 1,000만 원 빌렸다. 그러면 이제 A, B가 갑으로부터 1,000만 원 빌렸잖아요. 공동 채무자죠. 이때 보시면 갑이 600만 원 갖고 우리 400만 원 나눠 가졌어요. 서로 빌렸었어요. 서로 이제 갑을이 A로부터 1,000만 원 그 빌렸어요. 그러면 갑과 을이 1,000만 원 빌렸는데 내부적으로 자, 갑이 600만 원 가져가고 자기가 갖다 쓰고 을은 400만 원 썼어요. 이때 이제 보시면 이제 진정 연대 채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0만 원 빌려서 600만 원 갑, 400만 원 자, 을이죠. 이 지분이 있죠. 지분, 그죠? 이에 대해서, 600과 400이 각각이 그 책임 부분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책임 부분입니다. 진정 채무 같은 경우는 그 책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그 공동 채무를 갖다 주고 있는 갑과 A가, 채권자 A가, 채무자 갑과 을에 대해서, 자, 이때 연대 채무인데, 갑한테는 얼마입니까? 600. 을한테는 400을 청구해야 돼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진정 연대 채무 같은 경우는, 진정 연대 채무는 자기 그 채무 범위, 책임 범위 내에서 그걸 돈 갚으면 돼요. 그런데 부진정 연대 채무 같은 경우는, 갑이 A는 600, 을은 400이죠? 하면, 갑이 A라는 사람한테 6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 넘어서 1,0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물로서 갑과 을이 1,000만 원 주고 있는데 이 1,000만 원 몽땅 전부 다 갑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을한테 청구할 수도 있어요. 예, 아시겠죠? 그러면 부진정 연대채무 같은 경우는 A가 갑한테 1,000만 원 갚아오게면 일단 갑이 청구받으면 1,000만 원 갚아야 돼요. 갚고 나서 자 자기 책임 범위 넘는 400만 원 있죠? 이걸 을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을한테 야너 1,000만 원 돈 갚아 변제기 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을이 1,000만 원 갚아야 돼요. 갚고 나서 이때 그 자기 책임 부분 400만 원 제외하고 600만 원 갖다가 내부적으로 그저 갑한테 구상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예요. 그래서 판례는 여기 설치 관리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자의 책임을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이거 좀 이것도 내용 중요하니까 이거 내용 좀 봐주세요. 1번,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 3번하고 4번만 볼게요. 3번 봐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 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광역자치단체의 도로관리사무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경우 기초자치단체도 비용 부담자로서 영주물 책임이 배상 책임자가 주체가 된다. 그래서 여의도 광장 질주 사건이죠. 이것도 처음, 4번은 좀두번 정도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정확히 넣으시죠. 이런 판례 공부하셔야 돼요. 뭐, 한번 시험 나오고 다시 안 나오는 판례 막 열심히 해봤자, 특히 또그 어려운 판례 있잖아요. 어려운 판례 이런 거 너무 공부하지 마세요. 기본, 우리가 이제 판례는 거, 기본 이론, 이게 다좀 녹아 있고, 책에 다돼 있고, 예외적인 판례 많이 한다고 해서 도움 되는 거 없어요. 시험 합격 못 해요. 그러니까 80점 공부해서 이런 판례가 시험에서, 행정법 범위가 좀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판례를 좀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최종 책임자 지난 시간에도 앞에서 뭐 중부상 책임도 나왔지만은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손해 원인 책임자에 대한 구상 법조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숙지해 놓고 계셔야 합니다. 국가 등이 손해를 배상한 경우 손해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등은 이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 동남 2번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자 사이 최종적 책임이 분담. 관리 주체설, 그 다음에 뭐 기여도서 판례 쭉 있는데, 하여튼 그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 사이 최종적 책임이 부담, 분담. 우리가 이제 그 관리 주체는 우리 관리 사무죠? 이게 국가 사무냐, 뭐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냐. 국가 사무는 국가 배상 책임지고, 그 다음에 뭐, 그 지방, 자치사무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국가배상법에 이렇게, 그죠? 여기, 비용 부담자에게도 비용 부담자에게도 국가배상 책임을 갖다 지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판례죠? 있는데, 먼저 요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사를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기여도설도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573페이지에 관리 주체설 보시면 자, 영조물이 설치 관리자가 손해 발생을 방지할 위치에 있고 그에 따른 손해는 궁극적으로 관리 주체 측이 잘못이므로 책임이 원칙에 따라 관리 책임인 주체가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보는 견해이다. 관리 주체설 넘겨보세요. 기여도설. 자, 구체적 개별적인 사안마다 손해 발생의 기여도에 따라서 비용 부담자를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자, 대급반 판례 봐보세요. 자, 판례가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견해가 다양해요. 원칙적으로는 관리 주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기여서도를 입각한 판례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 양자의 관계, 그렇죠?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동시에 최종 책임자가 되는 경우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판례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관련 판례에서 그죠? 여기 보시면 1번, 2번 있죠? 요거 사실은 그 학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판례가 중요해요. 그래서 판례가 정확히 뭐를 그 보고 어떤 학설을 취하고 있는가? 지금 여기 보시면 뭐좀 학설 견해가 좀 다양해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 판례 그 관련 판례 요지는 정확히 놓으셔야 돼요. 그 판례가 나오면 요걸 갖다가 뭐이 관리 주체 설치했다고 보는 학설도 있고 기여 도서를 취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 판례 이 내용 1번, 2번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주 출제되는 질문이고 일단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배상의 범위를 읽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 있죠? 이것은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지난 시간 다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강의만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거 책을 다안 보, 자꾸 이제 안 빠지게 돼요. 자꾸 이제 처음에 공부하니까 낯설고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안, 이 책을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한번 쭉 같이 요것도 언급된 부분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4절까지 다 지난 시간 다 했습니다. 먼저 같이 계속 보는 거예요. 자, 1번 행정 절차에 의한 배상 청구 나오죠? 결정 전치주의 폐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배상 신청. 우리 국가배상법에 국가배상 심의회가 있어요. 있는데 이때 배상 신청이 임의 절차와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는 구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지금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 심의에 먼저 배상 신청을 하고요. 이 신청을 못 받거나 좀 여기서 불만일 때 소송에 의한 구제를 받도록 결정 전치주의를 갖다가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행법이 폐지했어요. 폐지하고 국가배상 신청했다가 신청 않고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도 되고 신청했다가 불만족스러우면 그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한해서 다시 민사소송 소송에 의해서 구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방금 이번 배상 심의에 요 설치 상급 심의에 지구 심의에 딱한 번씩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방금 3번 배상 심의 결정이 있죠? 예, 심의 결정이 있습니다. 이때 내용 쭉 보시는데, 방금 4번 배상 결정이 효력 요거에서 관계돼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양가로 1번 봐보세요. 배상 결정 효력 요것이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배상 심의회의 배상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후 1997년 법 개정을 통해서 동조가 삭제되었습니다. 배상 결정의 효력 삭제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 따라서 나오죠. 따라서 신청인은 배상 결정에 동의한 이후에도 그죠?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결정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내가 이 액수가 너무 부족하다 느끼면 다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 예. 자, 해놓으시고 관련 판례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법 절차에 의한 배상 청구.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이죠. 예, 민사소송이고. 그다음에 소송 형태는 민사소송이죠. 해놓고 가집행 선고의 문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판례는 가집행 선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관련돼서 조금 나은 이유가 있는데 보충학습 좀 봐보세요. 요것 때문에 그 지금 현재 국가배상 소송에서 과연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는가? 요거 문제 되고 있는데 보충학습 봐보세요. 요건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보충학습 보겠습니다. 자,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은 국가에 대한 재산권 청구 소송에 해당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 없던 때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국가 배상 청구소송은 국가에 대한 재산권 청구소송에 해당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해서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 없던 때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동조항이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이유로 유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조항은 법률 규정을 통해서 삭제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가집행 선고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예, 좀그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별 절차에 대한 경우 이건 이제 한번 읽어주시고.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손해배상 끝났고, 10분 쉬었다가 행정상 손실보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